이 명절 KTX 승차권은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요. 상당수가 안표로 흘러가고 빈 좌석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박철영 기자입니다. 추석 연휴를 앞둔 서울역 KTX 매표소입니다. 귀성길 승차권은 진작 동이 났습니다. 14일에 네. 광주 성정 가는 표 혹시 남겨? 14일이요? 네. 14일은 죄송한데 아무것도 없어요. 13, 14, 15일이 싹 다 없고. 부산이든 광주든 가릴 것 없이 전성 매진. 취소표도 거의 없습니다. 온라인에서 승차권을 판다는 글을 보고 직접 연락해봤습니다. 영산에서 출발하는 걸로 가능하시고요. 저희가 여러 가지 구해놓은 게 또 있어가지고. 한 장에 2만 원씩 원하는 곳은 어디든 구해준다고 말합니다. 안표입니다. 문자로 가는 곳, 날짜, 시간대 정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.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.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표를 대량 구매했다가 웃돈을 얹어 파는 겁니다. 다 팔지 못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. 취소 수수료가 워낙 싸기 때문입니다. 명절 기준 KTX의 경우 하루 전까지만 취소하면 수수료는 400원. 1시간 전까지도 수수료 5%만 내면 그만입니다. 지난 5년간 코레일의 명절 열차 취소 현황을 살펴봤더니 평균 취소율이 41%에 달했습니다. 지난 설 연휴에도 절반 가까운 46%가 반환됐는데 취소된 표 가운데 제때 팔리지 않아 빈 좌석으로 남은 것만 20만 표, SR까지 더하면 25만 표가 버려졌습니다. 철도 업계에선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표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위약금이 제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. 승객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. 명절 기간 운영 때만이라도 취소 수수료를 확실히 높여서. 몇만 원이 되지 않는 이상 취소해버리면 그만 약간 이 생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국토부는 수수료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.